e스포츠랩 아카데미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제 e스포츠 연맹에서도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환 국제 심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스포츠계의 도덕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심판이라고 하면은 항상 모든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모든 상황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도덕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라는 꿈을 설정을 하고 선수를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진행요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공인 심판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내 1급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요. 2013년도에 인천 아시아 실내무도 경기대회에서 국제대회 심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국제 e스포츠 연맹의 정식 심판이 아니었었고 해외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 이슈가 있을 때 통역사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e스포츠 강국이고 리그나 토너먼트 시스템, 심판 시스템도 잘 갖추어지고 있는데 언어 하나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쉬웠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e스포츠 심판도 다 스포츠와 다르지 않게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록을 다 합니다. 뭐 체크리스트에 맞게 게이밍 장비나 뭐 게이밍 부스나 뭐 컴퓨터나 뭐 세부 설정들, 프로그램 설정들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는지 선수가 지각을 했는지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또 전자장비를 소진했는지 안 했는지 또 경기 중에는 선수들이 전자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실시간으로 뒤에서 심판들이 다 확인을 하면서 관중들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문제가 있었으면 리포트를 작성한다든지 데이터적인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e스포츠 연맹의 국제 심판이 되려면 각 나라의 최고 레벨 등급의 심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몇 년 이상의 경험 또 몇 경기 이상의 출장수 등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몇 개 종목 이상의 종목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종목별 규정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 또 아무래도 국제 심판이다 보니까 국제 공용어의 영어 실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화 위주를 했었고 시험을 위한 점수를 위한 영어를 한 게 아니고 실생활을 위한 영어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좀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e스포츠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리그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스포츠화 될수록 e스포츠 심판에 대한 역할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 경기들이 많아질수록 국제 인력이 더 필요로 할 거고 지금 국제 심판들이 또 더 앞으로 슈퍼바이저나 테크니컬 델리게이트 같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살 때부터 프로게이머라는 꿈을 갖고 계속 e스포츠 길을 지금까지도 걸어왔고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생각을 잘 해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대회들이 지금 요새 굉장히 많아요. 전국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매년 열리는 연중 행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대회들에 진행요원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참가 선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 참여라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좀 이제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영상을 보시고 e스포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e스포츠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닷컴스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닷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